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사리입니다. 여러분, 보거 좋아하십니까? 보거? 예, 저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 또 바닷가에 나가서 낚싯대를 기울였는데 나오는 거는 보거 새끼들밖에 없더라고요. 예, 또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잘 먹지 않는 뭐 밀복인가 뭐 이런 좀 약간 저가 근데 보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께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여러분 보거 진짜 맛있죠? 그래서 보거의 맛의 비밀은 무엇이고 또 보거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걸좀 한번 정리하는 겸 가져와봤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과연 누가 발견했을까? 실험실도 없던 옛날에 보거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 이거 산해경이라니 거의 뭐방 저기 뭐지 백과사전 같은 거죠. 거기에도 이미 보거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보거를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제도법이 잘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겠죠. 이거 뭐 어떤 부위에 지금 어떤 부위에 독이 있고 어떻게 손질하는지 이런 게막 자격 시험까지 있잖아요. 야, 그래서 살집을 제외한 보거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야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보고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이제 더 알기 잘하게 됐겠죠. 시행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정복한 거죠. 정복한 거죠. 무수히 먹고 나서야.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 인류는 보고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 그렇죠. 그럼 다른 생선들은 뭐 보고를 뭐 제독해서 먹지 않으니까. 보통 보고를 보면 다 도망치죠. 그래서 옛 문인들이 남긴 보고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보고를 일러서 소동파. 소동파는 중국의 위대한 신이죠.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고 했고, 그렇게 맛있었단 얘기네. 정약용은 어가에서는 보고만 이야기한다. 고 썼다. 여러분, 이또 정약용 께서 여기 또요 강진에 저쪽에 예, 강진만에서 예, 저쪽에 예, 다산에서 예, 이제 다산 초당 그쪽에서 이제 예, 유배를 오셨잖아요. 그곳에서 18년 계셨나 그런데 그 건너편 바다 쪽에 마량 예, 거기 제가 거기로 낚시를 자주 하거든요. 보거 많이 잡히긴 해요, 진짜로. 서영보는 보거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보거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보거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 라고 하에는 일본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거 하돈이라고 돼 있나요? 보거를 하돈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 하돈. 물에 돼지라는 얘기, 물돼지라는 얘기죠. 물돼지라는 뜻이죠. 뚱뚱하니까, 그죠? 유독 보거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옛사람들은 보거 맛을 특히나 좋아했다. 근데 분명히 보거라 쓰지만 보통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복. 값진 보거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복이라서 그랬던 것일까라고 하네요. 대표적 겨울 제철 생선 보거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하다 한다. 그래서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해서 즐겨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조개 무덤에서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보거뼈가 나왔다. 그때도 먹었단 얘기네요. 이야, 그때는 지식이 있었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먹었겠죠.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서봉청에서도 보거의 흔적이 출토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풍납토성의 보고뼈에서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서 젓갈로 먹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산동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보고뼈 화석이 발견됐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야스오카 시오마치 뭐 패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석기시대 때,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죠. 한중일 가릴 거 없이 다 먹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런데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신기하네요, 진짜. 이것도 누가 했을까요? 보고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다. 또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이른다. 실제로, 그렇죠. 현대에도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보고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에 보고 독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 오. 성종 24년에는 웅천, 지금의 진해에서 보고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나 사망을 했대. 와, 이처럼 많은 이가 보고를 먹고 죽음에 이르니까 일본의 그 정치가들은 보고 사용을 식용을 금지하게 됐다. 근데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고 금식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많이 죽었나 보죠, 이때? 그리고 이를 해제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쏘아 죽인 이토 히로부미였다. 신기하다, 그죠? 진짜 익숙한 이름 많이 나오네. 보고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보고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중도 소동파도 그랬다고 하고요. 산란기인 2, 3월에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한다. 황복, 황복, 참복, 까치복. 근데 주로 황복을 많이 먹었다. 그렇군요. 조선 정부는 왜구의 노략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허면 해안 마을을 비웠다. 그렇게 해서 특히 소동파는 보고를 강에 사는 돼지라고 해서 하돈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던가. 그러니까, 기수역에서 많이 자라는 거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황복 이렇게 그 저기 뭐지? 이렇게 하천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복을 주로 먹었다는 이야기네요. 바다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복어는 동그란 몸매처럼 살집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살이 탄력이 있죠. 그래서 복어는 두툼한 살집이 많은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복어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어 이렇게 이빨 보면 앵무새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아주 날카롭잖아요.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서 갑각류나 연초동물을 뜯어먹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고 또 가장 이제 육식거리는 대부분 좀 담백하잖아요. 신설 생선이고 하니까 또 담백하고 그래서 그 맛을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맞죠? 목국, 복매운탕, 샤브샤브. 아, 최고죠, 뭐. 최고지. 그리고 회를 먹을 때 아주 얇게 썰고요. 그죠? 그리고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가스처럼 튀겨 먹기도 하고. 그래서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두툼한 살점은 단단하고 있잖아요. 슬림는 맛이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 여러분 껍질 부위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최고의 술안주죠. 먹고 싶어지네. 그래서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서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 그래서 어쨌든 보고 살점을 익힐 경우에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이런 닭가슴살은 좀 퍽퍽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는 그렇지 않죠. 촉촉하고 담백하고 또 단맛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날 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보고회의 경우는 굉장히 얇게 떠내서 그 접시에 그 아래가 비춰야 될 정도, 접시가 비춰야 될 정도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몇개 이렇게 집어서 살짝 저기 뭐죠? 새콤달콤한 소스 같은데 폰즈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뭐 유스폰 같은 거 이런 거에 좀딱 해서 먹으면 맛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1위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수컷의 정소이죠. 근데 1위 같은 경우 일본에서 시라코라고 하는데 그 시라코를 이제 살짝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알은 먹으면 금방 그냥 죽어요. 알은 그런데 시라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보거 1위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가 뽀얀색을 띠고요. 그래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서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젓가슴에 비유해서 서시유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보면 황복은 좀더 기름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국이 조금 심심하다 느껴지면 황복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황복은 비싸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랑 가장 궁합이 맞는 것은 미나리라고 하고요. 또는 뭐무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음복, 밀복. 저는 밀복은 자주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졸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복원은요, 그래도 그거죠. 복은 그 전문가가 손질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뭐 싸진 않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보고 그 독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험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대네요. 여기 보니까 인명에 관련된 직업이라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독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꼼꼼함 같은 걸잘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예를 들어서 뇌장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그거 먹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진짜 아마 그런데 그 이거 복 제독하시는 분들, 그 요리사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항상. 만약 그렇게 또 죽으면 완전 자기 책임인 거잖아요. 그리고 복원은 생존 중에 비싼,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복원은 이게 그 개체 수가 적어서 비싼 게 아니라 조리 어려움 때문에 제값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 같은 거 뜨려고 해도 얇게 떠야 되잖아요. 굉장히 전문가의 솜씨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재밌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런 게, 딱 보면.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복 요리를 먹으려면은, 이렇게 막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저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전 지금 장항에 사는데, 여기 강진에 마량이 가깝거든요. 거기 가면은, 복어를 이렇게 다 내장을 빼고,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이렇게 그 수산시장에서 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제독을 해놓고 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는데 무서워가지고 다시 한번 꼭 먹어보고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